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박영수란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집어넣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 떠오르고 또 잊을만할 때가 되니까 김만배 씨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상가와 그다음에 뭐 주택 두 채인가 그렇게 해서 약 200억 상당을 측근이 요구한 그런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또 빠지지 않고 등장했네요. 라동영 씨 주가 폭락 주가 조작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고문료 아마 4월까지 6,6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돈 버는 재주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구나. 부지런히 버는 일은 뭐 나무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참 이번도 보니까 이 양반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영수 시세 조종 의혹 라덕영 업체에서 두 군데서 고문료를 받다. 뭐 벌이가 참 좋은 모양입니다. 4월까지 6,6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영 H투자자문사 대표 측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법률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동아일보는 구체적으로 4월까지 6,6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돈을 버는 일은 변호사니까 나무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어김없이 주요 사건마다 이렇게 등장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 보게 되니까 라덕영 씨 측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골프업체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는데 골프업체에서 무슨 법률자문료를 그렇게 많이 지불할 그런 일이 있는지 이 골프업체는 라동영 씨가 사내이사 라동영 씨의 측근인 골프선수 출신 안모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골프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연예계 의료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그들이 돈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한 그런 데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이제 고문료를 두둑하게 받고 활동하고 있었다. 빠지질 않네요. 박영수 전 특검은 올해 1월부터 안 씨, 프로골프 출신, 선수 출신인 안 씨가 이사로 있는 또한 승마 리조트 회사에서도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만 1월부터 4월까지가 6,6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동아일보 보도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이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요직을 맡았던 전직 검찰 수사관 A씨도 라동영 씨 측이 운영한 또 다른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법조계가 뭐 다 이런 상황이니까 골프업체와 고문료 계약을 맺은 작년 9월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이기도 하다. 대단하네요. 예. 뭐 어떻든 간에 50억 클럽이다 이런 명칭이 사용됐습니다만은 실제로 200억 상당의 그런 대우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바가 있다는 이야기죠. 김만배로부터. 예. 뭐 물론
이 고문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의 직책상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전혀 주가 조작이나 이런 사건에 연루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박영수 전 특검 쪽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압수수색이 3월 달에 있었습니다. 3월 달에 있었는데 그것도 검찰이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에는 뭐 고생들 많이 하지만 사실 선택적 수사라는 것이 거의 뭐 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사하면은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덮어주고 싶으면 그냥 덮어줄 수 있다. 이게 그냥 검찰 출신들한테 그냥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검찰이 또 이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한번 찍히면 출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리는 한정돼 있고 다들 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 정치 검사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거죠. 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관심 있게 뭐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 없었죠. 왜 그런 거 하니까 당연히 검찰은 검찰 일을 잘 할 것이고 또 대법관들은 대법관 일을 잘 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뭐 누가 그렇게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3년간 이 보면은 정말 썩은 것 같아요. 예. 검찰이란 조직도 그냥 예. 봐주려면 봐주는 거고 예. 좀 속으로 치면 오야 마음인 겁니다. 주인장 마음으로 그냥 덮어주고 싶으면 덮어주는 거고 예. 여기 INBC에서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천하 동인 6호 이재야 압수수색 50억 클럽 박영수 겨났나. 이게 뭐 1년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50억 클럽 이야기가 나온 지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덮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건 대법관이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참 딱하게 된 겁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까 뭐 이 박영수 압수수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들이 많으니까 유야무가 또 덮을 수가 있겠죠. 그보다 더 큰 권순일 이름 재판글의 의혹은 다 덮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월 30일인데 뭐 그 이후에 후속 박영수 압수수색 첫건 통해서 200억은 약속 진술. 이게 대장동 일당 가운데 일부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50억이 아니고 집 두 채하고 박영수 씨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뭐 밑에 첫건 그리고 상가 그게 뭐 200억 상당 된다면서요. 1년 6개월 만에 이런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 첫건인 양모 변호사 양모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상당의 지분 또는 대가를 받기로 했고 이 사실을 양 전 변호사 측근인 양 전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대장동 관계자들에게서 그 진술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검찰 수사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은 한국에 그렇게 카르텔 조직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냥 검찰하면 저 머릿속에는 정치검찰 뭐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특히 지난 3년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밝히고 싶은 것은 밝히는 것이고 밝혀야 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밝히고 싶으면 밝히는 것이고 덮어주고 싶으면 덮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이 모든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도둑놈들 1권부터 4권 대한민국 공직선거회를 파헤친 이 책을 구매해 주시고 또 널리 오래 꽃향기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개도 해 주시고 선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주변에는 김만배, 정진상, 김용, 김인섭 씨처럼 끝까지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측근들이 문지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송영길 씨 주변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문제를 일찍이부터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강래구 씨 이번에 한 8천여만 정도를 조성해가지고 돈봉투 전달자들에게 전한 이 강래구 씨 뭐 한국 수자원 공사인가 어딘가에 상임 감사로 계신 분이죠. 예. 그 이제 강래구 씨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래구 씨가 끝까지 입을 다물 것인가 자신이 큰 불익을 담당하면서도 글쎄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래구 씨도 이제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해득 실 관계를 따지지 않겠느냐. 입을 다물음으로써 자신이 치료해야 될 비용하고 입을 열므로써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익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에 비해 가지고 송영길 씨가 조금 불리한 거죠. 예, 불리한 건데 다시 이제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가지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를 5월 4일 날 했다고 합니다. 강래구 씨에 대해서. 그런데 이 강래구 씨가 끝까지 입을 다물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일체 전화 통화는 했지만 다른 어떤 종류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예. 뭐 전화 통화는 내가 한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뭐 돈봉투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바꾼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법률적으로 자신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말을 바꾸더라도 위증에 대한 그런 법적 처벌 같은 그런 위험이 없는 모양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과 돈봉투 전달 혐의 전부를 부인했지만 두 가지 다 일체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 청구 판사 앞에서는 영장 청구 판사 앞에서는 조금 생각을 이렇게 말을 좀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검찰 단계에서는 전부 부인했지만 구속 단계에서는 돈봉투 전달 방법과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직접 행동 주체로 나서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제 변호사들의 조언을 들었겠죠. 여러분들 구분이 되시죠? 검찰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부인했고 영장 청구 과정에서 판사 앞에서는 돈봉투 전달 방법과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그러나 행동에 나선 주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장 청구 판사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이렇게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구속을 피한 강래구 전 의원은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전면 부인 입장을 다시 고소하고 나섰다. 검찰에서는 일체 논의도 참여하지 않고 돈봉투를 전달한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영장 청구 판사 앞에서는 논의는 했지만 돈봉투를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다시 돈봉투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돈봉투를 전달하는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예, 검찰 영장 청구 단계 그다음에 그 이후 다 바뀐 겁니다. 예. 그렇게 뭐 전혀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이 돈을 8천여만을 만들어 가지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최측은 거리에 있는 박모 보좌관한테 전달했는데 그 박모 보좌관이 그 돈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하고 이제 그것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강래구 씨는 보좌관 박모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자가 해석을 했네요. 이런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강래구란 사람은 끝까지 입을 다물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이 이 정치적으로 회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송영길 관련된 내용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김용 씨나 정진상 씨나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있었던 김인섭 씨나 이런 분하고 좀 다른 거죠. 이제 이 이유를 수사관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영장심사 때 발언하는 것은 공판에서 활용될 수 없고 또 위증으로 이어질 수도 없다는 점을 노린 것 같다. 변호사가 조언을 한 거죠. 그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당장 예, 구속은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 이제 법 기술자들은 참 이렇게 머리가 예, 본인들이 법을 아니까 법을 요리조리 예, 요리송조리송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다 궁리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어떻든 강래구 전 의원이 8천만 원을 만들어서 조달한 예. 8천만 원을 만들어 조달했으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하고는 상당히 뭐 직은 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나서 가지고 정치자금 8천만 원을 조달할 정도니까 자기 일도 아니고 그건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이 검찰 단계에서는 전면 부인할 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정근 녹취록 속 대화의 주인공은 나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하도 돈을 달라며 징징대기 때문에 농담으로 한 얘기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전면 부인했던 거죠. 아무튼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13일째 되는 5월 4일 날 검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짐승 사는 사회하고 달리 좀 올바름이란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서 1년이 정도가 되더라도 이 사건이 1년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모두가 포면화된 사건이 지금까지 질질 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 거죠. 2024년도 총선이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면 이제 총선 전국이 될 거고 총선 전국에서 또 이제 총선에서 그 양반들이 또 선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전세가 또 역전이 되겠는 거죠.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정찰총국의 그런 해킹 사건이 상당히 있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그렇게 훔칠 게 있는가
훔칠 게 많은가 그런 요지에 사설을 올렸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뭐 조언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정찰총국이 주도한 그런 해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행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보안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국정원과 수기를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 그거를 다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배가 남산만큼 나온 상태인 겁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조직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함을 우리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알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그런 사설은 북한 해킹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 무엇을 감추겠다는 건가 그렇게 하고 지난 대선에 있었던 은평구에 그런 뭐 이미 기표된 투표지 투입한 속구리 여러분들 뭐 투표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투표 용지를 속구리 등으로 운반한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름 옆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 용지가 유권자에게 배부되기도 했다.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요. 예. 이런 사건들을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는 한국 사회를 보면은 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진 사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빙산의 일각이니까 선거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인지를 누구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뭐 이 조선일보 사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번에 또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지난 2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악성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과거입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7번이 북한의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선거관리위원회에 메일과 전화로 통보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국정원이 통보 내용을 공개하자 뒤늦게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받는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도 이 막무가내를 하는데 이게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요. 그런데 북한 해킹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조선일보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냥 북한 해킹을 가지고 선관위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북한 해킹이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사건은 큰 사건은 아닙니다. 중대한 사건이지만. 만일 선거관리위원회 해킹을 당해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유출 안 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8번 여러분들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사태가 생기면 치명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투표 개표 조작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심각한 일은 대한민국의 이름 대표적인 언론들조차 다 뭐죠? 문제의 핵심은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비겁함과 이런 불성실함과 이 부정직함의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투표 용지를 속구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일이 드러나 무리를 빚었고 편파적인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정권 하수인까지 지적들을 정도다. 이러니 도대체 무엇을 감출 게 있어서 저러냐 이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크게 나무라는 조선일보에 여러분들 사설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낙선되는 차원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내보내니까 댓글에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자들은 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손주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선거 제도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한 분이 짧지만 가슴에 울림 있는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이 없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 하에서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게 문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어떻게 삽니까? 손주들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 핵심 좀 다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이걸 대충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나무라야 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깔아뭉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여러분들 검찰총장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두 사람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한 사람은 서울대 사회과학대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이 여러분들 걸려있기 때문에 덮는 쪽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뭐죠? 전체주의로 가느냐 막느냐 문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의 가장 핵심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지금 주가 조작 때문에 큰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하고는 이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건입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의 텃밭이었던 울산 남구 나의 기초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당선자로 만들어줬는지가 나온 숫자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A가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선거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조작값 15%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 나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신상현 후보가 받은 100표 가운데 15% 100표 가운데 15장을 누가 한 끼로 옮깁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라는 거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15장을 빼앗고 100장당 한쪽에는 100장당 0장당 더하고 그래가 이런 100여 표 정도로 몇 표를 이동시킵니까? 모두 416표를 빼앗습니다. 그럼 416표를 빼앗아 가지고 416표를 더해 주니까 832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 증가와 감소를 한 겁니다. 아마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143표인가 뭐 이렇게 아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진짜가 어떻게 추정됩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진짜지 않습니까? 진짜. 신정사동에서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95표를 실제로 받았는데 156표를 더해 줘 가지고 2351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기를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북한 해킹 문제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득표수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죠? 표가 이동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수학관계식을 이용해서 옮긴 그런 관계식을 여러분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 자료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무슨 규칙입니까? 표를 증가시키고 한쪽에서 감소시킨 그 결과를 한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반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라가 여러분 어렵게 되면 조선일보도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양심이 죽어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거 데이터에서 그냥 선거 데이터에서 득표수를 조작한 흔적이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이 국힘당 후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여당 포밭에서 야당이 이겼다. 다 뭐가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까? 득표수를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옥동에서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최덕종 후보가 진짜 3298표. 최덕종 진짜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몇 표로 만들어줬습니까? 뻥튀기를 해가지고 183표를 더해가지고 3481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 표가 하늘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누구 걸 훔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걸 훔쳤습니까? 국힘당의 신상현 후보한테 훔친 거죠. 그 신상현 후보는 3684표를 얻었는데 표를 183표를 빼앗겨가지고 3501표를 얻었다고 이렇게 누가 발표했습니까? 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했습니까? 중국 공산당 선관위가 발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는 누가 독점적으로 다룹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점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가 3683표인데 몇 표라고 이름들 줄여가지고 축소해서 발표했으니까 3501표라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183표를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183표는 무슨 숫자입니까?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가 옥동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5%가 183표입니다. 183.30표인데 0.30이니까 반올림 처리해가지고 183표를 한쪽에서 빼앗고 한쪽에서 더해 준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득표수 위조, 증가, 감소는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짓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하에서 5번 있었습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러분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4월 5일 보궐선거가 대부분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권 하에서 2번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7번 선거가 다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검찰총장도 입을 다물고 감사원장도 입을 다물고 국힘당도 다 입을 다무는 거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조작을 통해서 가장 덕을 누가 많이 봤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주노총의 민원 후보들이 다 여러분들 덕을 봤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래도 나라가 여러분들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조선이란 나라의 조선 신민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지만 나는 그걸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이 됐는데도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가 입을 다문다.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얼추 나는 망했다고 봅니다. 무슨 이런 사설 쓰면 뭐합니까? 북한 해킹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이런 조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핵심 문제인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다 자기들 새끼가 있고 그 새끼가 또 낳은 자식들이 손자 손녀가 있을 건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인생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출세 잠시 머물다 가는 건데 어떻게 이런들 선거를 이렇게 해서 나라를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조선이란 나라로 그렇게 역행시킬 수 있겠냐 이야기죠. 다들 벌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명쾌하게 여러분들 파헤친 것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1권은 총론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3권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그다음에 4권은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곧 지방선거가 선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권 더 구매하셔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야 전문가와 힘을 합쳐서 책을 내고 사비로 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5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뿐만 아니고 여러 신문의 사설에서 선관위가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많은가.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한 선관위에 대한 그런 해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극구 부인하는 그런 부분을 맹렬하게 성토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뭐 그게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그 공직선거가 지금 갖고 있는 치명적 문제점은 바로 후보별 득표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표를 던지게 되면은 그 표를 한 표 한 표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총계를 구한 다음에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그게 선거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반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지금 선거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누군가가 개입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의 계획에 맞춰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한다는 것이죠. 제조 생산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울산 교육감 선거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좀 조작이 심했습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4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가 훔쳐가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런 경우 100장당 35장을 훔치게 되면 조작값이 35%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 좀 많이 사는 곳으로 울산에서 알려진 울산 북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천창수 후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사 서울의 교사 출신이다. 그리고 전번 12월에 공무 중에 사망한 부인 되시는 분의 후임으로 등장한 천창수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분이 울산 지역의
민주노총 금속노련 울산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전 민주노총 금속연맹 울산본부 본부장. 그리고 민주노총이 공개적으로 천창수 후보를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거가 그냥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으면은 뭐 제가 크게 이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천창수 후보의 후보별 득표수나 김주홍 후보의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표가 이동한 규칙이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좌파 교육감 후보로 이동시킨 그 규칙을 이게 찾아낸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해하면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35%를 조작한 것은 조작값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를 물로 보는 거죠. 바보 천치로 보지 않고서는 35% 정도 그렇게 높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2022년도 요리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눈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5% 김은혜 후보의 표를 100장당 5장을 훔쳤지 않습니까? 서울은 10% 100장당 10장을 훔쳤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100장당 5장 5%를 훔쳤지 않습니까? 35%를 훔쳤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만들어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에서 35% 득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2024년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네. 사람 세상이 아닙니다. 네. 선거를 7번째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열심히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근본적인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만 하게 되면은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민주노총 후보하고 친정교조 후보들은 다 승리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는 항상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큽니다. 민주노총 지지하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동단위는 물론이고 투표소 단위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다 1보다 큰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똑한 국민들이 저마다 여러분들 제잘난 맛을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 대한민국인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득표수 조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잘 사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게 되면은 기이하고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 말을 더하게 앞서 가지고 이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 울산은 5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예. 조작값이 35%인데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더해 주었습니다. 득표수 증감, 득표수 증가와 감소라는 그런 조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정확하게 수학적 관계식이 찾아진 겁니다. 이쪽에 35%를 빼앗고 이쪽에 플러스 35% 더하고 그래서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각 선거구마다 빼앗긴 득표수가 가장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빼앗아가지고 천창수 후보에게 이만큼 더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총 득표수 증감, 총 조작 규모가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중구에서 5064표,
울산 남구에 7,736표, 울산 동구에서 2,789표, 울산 북구에 3,574표, 울산 을주군에서 4,810표. 이만큼의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어떤 후보가 이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대충 봐도 여러분들 2만 표 이상 정도가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조작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 관심은 누가 승리하든지 관계없이 선거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권력자를 교체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는데 그걸 다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당선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의 이 뭐죠? 비겁함과 이 뭐죠? 부정직함과 이 불법적인 일에 모두가 입을 다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회로서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하급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A가 뭡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여러분들 세금 먹고 국민들한테 울산 교육감 후보의 천창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발표한 그 근거가 되는 A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득표수를. 그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B에 나와 있습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서 거소 투표에서는 106.75니까 107표를 빼앗고 우편투표 관내사전투표에서는 322표를 빼앗고 능소일동 관내사전투표에서는 142.80이니까 143표를 빼앗고 능소이동 관내사전투표에는 199.85니까 200표를 빼앗고 반올림 해가지고 능소삼동에서는 관내사전투표에서는 241.15표니까 김주홍 후보한테서 241표를 빼앗고 강봉동에서는 관내사전투표에 100.45보니까 100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게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가 역으로 전산 조작한 것을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천창수 후보의 이 득표수에는 빼앗은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빼앗은 것을 다 토해내게 하면은 진짜가 나옵니다. 455 빼기 107 이렇게 하면 348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우편투표 천창수 2497표 이것이 다 남한테 훔친 득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 빼주면은 2497 빼기 322 하게 되면 2175표가 천창수 후보의 진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능소 1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창수 후보가 1255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다 뻥튀기가 된 겁니다. 남한테 훔친 표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1255표에서 빼앗은 만큼 빼면은 143표를 빼게 되면 진짜 천창수 후보의 능소 1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112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김주홍 후보는 능소 1동의 관내 사전투표가 408표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표를 빼앗긴 수치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영 후보는 억울하게 빼앗긴 표를 더해 주면 됩니다. 143표를 더해 주게 되면 551표가 진짜 능소일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김주영 후보가 얻은 득표수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짓들 해가지고 뭐 북한 해킹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가 전면적으로 뭡니까?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다 만들어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모르면은 제가 뭐 출세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출세 같은 게 다 뜻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시도 이런 뜻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런 거짓을 찾아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입을 다물고 삽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한동훈 씨가 모르겠습니까?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모르겠습니까? 앞에 두 사람 서울법대를 나왔고 뒤에 한 사람 서울대 사회과학대를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자료 하나면은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무슨 짓을 그동안 해봤는지 일곱 번째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선거 다 이렇게 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고쳐달라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표를 줬더만은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또 조작을 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또 조작하고 대통령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선거가 무너진다는 건 뭘 한 겁니까? 권력을 훔친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뭐 대화 이게 뭐 협상의 테이블에 오르고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라 이름들 선거를 이렇게 훔칠 수 있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해놓은 짓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제가 말로 하면은 저 양반이 과장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제로가 되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0이 나왔대 이런 법이 없거든요. 다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A가 이게 선관위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푸른 식으로 가짜 이 가짜를 분석해 보니까 조작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35%를 빼앗고 35% 더하는 그런 수학관계식을 돌려가지고 뭡니까? 숫자를 만든 겁니다. 숫자를 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를 추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가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4.15 울산 교육감 선거의 북구 사례입니다. 북구 사례. 뭐 다른 울산 울주구 중구 동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산 울산 남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공직선거 여러분 뭐 북한 해킹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닌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모든 후보별 득표수를 다 제조하는 겁니다. 선거가 쇼가 돼버린 겁니다. 다 선거에 가서 이런 표 던지더라. 그게 다 쇼입니다. 쇼. 밀실에서 앉아가 뭡니까? 득표수를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짜를. 가짜를 만들었으니까 원래 이런 선거는 자연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딱 찾아내가 뭡니까? 몇 표를 옮겼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득표수 100장당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거소투표 다 35%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35% 플러스 35%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그냥 짐승소리 사는 나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낱낱이 해부한 것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예. 어느 곳도 이런 것을 출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공병호 연구소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5권은 지방선거 지금까지 나온 4권은 4.15 총선 2, 3권은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1권은 총론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미 지나간 선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도 반복될 겁니다.
국민들이 힘을 더해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사악한 자들이 민주주의를 탈취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주가 폭락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자가 상당히 많네요. 피해 규모가 크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을 날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는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폭락 직전에 매도를 해서 605억의 그런 시세 차익을 올린 그런 김익래 다움키움 회장이 이제 죄송하다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관련된 자료를 잘 모아왔는데 특히 이제 반대매매 정권에서가 임의로 예, 이 계좌에 있는 주식을 처분해버리는 그런 액수가 59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기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피해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제 어제 했던 설문조사가 이제 오늘은 9,900명까지 늘었는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김익래 회장이 이렇게까지 사퇴를 발표하고 동시에 시세 차익을 모두 사유화는 하겠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니까 서둘러 사퇴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분들이 96%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투자 회피에 따르게 되면은 위탁 매매 미수금 가운데 반대매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미수거래로 매수한 주식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매매의 대상이 된 대부분 분들이 이번에 돈이 이제 물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수치가 2006년 4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손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라동년 H투자자문회사 대표한테 돈을 맡긴 사람들은 뭐 그냥 임의대로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끌어다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를 다 양도를 해버렸더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주가 폭락의 실상 검찰 수사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예단할 수 없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아마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짧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라동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세상을 참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저평가되고 그 다음에 주식의 거래 그 대금 자체가 좀 낮은 그런 주식을 한 8개, 9개 정도를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금씩 부양을 시킨 상태입니다. 부양을. 그걸 위해 가지고 뭐 의사분들이나 연예계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투자자를 모집한 거죠. 이제 이렇게 꾸준히 주식이 오르니까 이 김익래 회장이라든지 이런 또 그 밖에 회사의 대주주들은 빠꾸미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회장이나 사장들이 출근하게 되면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보는 것이 주가 동향일 겁니다. 자기 회사 주가가. 그런데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자기 회사 주식이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죠. 오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요. 작전 세력이 붙었구나. 모를 수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부양을 시키구나. 그럼 이게 김익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왜 그러면은
거의 정점에 가까운 시점에서 주식을 그냥 매도를 했느냐. 본인들이 볼 때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에 비해 가지고 대주주가 되면은 회사 사정을. 그 회사의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매도를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가를 부양시킨 상태에서 한 몫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투자자 모집에 응해가지고 돈을 투자했지만 중간에 좀 이렇게 눈치가 빨랐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주식 가치가 올랐을 때 그냥 요구를 해가 자기 돈을 뺀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돈은 좀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 라동영 H투자자문사 사장이 내심 투자자를 모아 가지고 주가를 부양해서 한 몫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언론들이 대부분 주가 조작 의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돈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자들을 계속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황당한 것은 투자자들이 그걸 뭐 완전히 그냥 위탁해버린 겁니다. 계좌하고 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9억을 했는데 그 9억을 담보로 해가지고 증권회사에 돈을 더 끌어가지고 또 더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반대매매의 대상이 됐던 분은 자기가 투자한 9억도 날렸지만 그다음에 외상매입한 4억까지도 물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예. 그 이제 라 대표는 시세 조정 없이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결국은 장기에 걸친 주가 조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가를 부양을 한 겁니다. 어떻게 투자자들 계속 모아가지고 돈을 집어넣어서 주식을 산 겁니다. 그럼 매입이 늘어나게 되면 매도보다 매입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대주주들은 자기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붙었구나. 이게 정점인 것 같다 그래서 팔고는 나가버린 겁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익래 다움키움의 그룹의 회장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투자자들은 라 대표 측이 동의도 받지 않고 비투에 나서 피해를 키웠다면서 금융당국의 채권 추심 빚을 받아내는 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맡긴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허술해가지고. 세상에 뭐 도처에 지뢰밭처럼 저런 깔려 있는 것이 사기꾼인데 그걸 1인 매매라고 합니까? 완전히 다 맡기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번에 돈을 맡긴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분들은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부채를 지고 주식을 담보로 해서 투자하는 것까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라 대표 측이 제 허락도 없이 주식 담보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는 바람에 투자금 9억 원을 날린 것은 물론이고 빚이 4억 원이 더 생겼습니다. 주변에 라 동현 대표에게 투자를 맡긴 사람들은 레버리지 돈을 빌려 자신이 가진 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나이든 분들이 대부분인데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한번 잃게 되면은 재기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정말 한국에 살면서 항상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기에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 가수 임창정 씨도 라 대표 측이 동의 없이 돈까지 빌려 투자해서 오히려 빚을 지게 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니까 이 라 씨는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모아서 투자들이 투자한 돈에다가 그거를 또 뭐죠? 원금을 해가지고 레버리지 부채를 더 끌어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이렇게 주식을 부양을 시킨 겁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원금도 다 잃고 외상 매입한 부분들도 부담을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라동현 씨가 저가주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시점만 좀 단기 매매가 아니고 장기에 걸쳐 가지고 부장을 한 겁니다. 주가를 추가로 더 받치기 위해 투자자들의 명예 빚까지 끌었었고 이 관계를 잘 아는 A씨는 처음에는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비투를 안 했던 것으로 아는데 갈수록 주가가 올라 시총이 커지니까 주가를 부양하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빚까지 끌어쓴 거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환배를 요구하는 사람들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의 돈이 더 또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이런 투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또 외상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들 발생한 겁니다. 일종의 펀지 사기나 다단계 판매하고도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라동년이라는 사람이 참 그거 아니야. 세상을 뭐 우습게 본 거네요. 주식 투자는 부채 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주식이 이제 내려가더라도 시간을 두고 회복이 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부채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는 돈을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식 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 또 메우기 위해서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누가 활용했느냐.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회사의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없습니까? 대주주들은 상세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장기적으로 계속 매입한 어떤 세력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상당히 올랐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들은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예.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반대 매매로 물량이 다 틀렸다. 예, 나 동년 씨 이야기인데 그것보다도 대주주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지나치게 주가가 올랐다 생각하니까 그냥 팔고 그냥 돈을 챙긴 겁니다. 참 보면은 자기 신분증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남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 대개 한국 사람들은 사람만 믿고 신용보증을 써준다는 식으로 개념이 없습니다. 권한을 주고 난 무한한 양의 책임은 본인이 계속 지게 됩니다. 이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사기꾼들이 그냥 온전치네 그냥 득실득실하거든요. 돈에 관한 누구를 믿겠습니까? 난 돈에 관한 누구든 가장 절친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데 뭐 돈에 관한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이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과도한 수익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당하게 되면 재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일부 회사의 그런 작전 세력에 의한 주가 폭락 의혹 때문에 피해자들도 많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번에 다음 키움 그룹 회장을 사퇴한 김익래 회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조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의 거둔 시세 차액 605억 원을 사회화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은 뭐 저 자신도 법에 아주 조회가 깊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또 검찰 수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압도적인 다수 96%가 뭐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을 오늘 동아일보의 김수연 기자 외 두 명이 아주 심층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 A라는 회사가 있을 때 그 A라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대주주가 그다음에 회사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투자자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과도한 그런 시세 차익을 김민래 회장이 남겼는데 그거는 이제 내부 정보에 직권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 회사의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에 내재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팔았던 것 같아요. 작전세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 번 정도 대주주의 책임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번에 다우 큐만 아니고 뭐 서울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네요. 이거는 이제 정권 관련된 그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검찰 측에서 명백히 밝혀야 될 겁니다. 서울가스 임원 7명도 15차례에 걸쳐가지고 매도를 해서 돈을 상당히 벌었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작전의 대상이 된 성광 이사 등도 100억 원치를 팔았고 이 보시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가운데 회사 내부를 잘 아는 일부 오너는 주가가 고점이 되었을 때 매도해서 이익을 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다. 이제 기자는 도덕적 해이란 문제를 제기하는데 뭐 이것이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작전 세력을 이용했느냐는 문제는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분들이죠. 이번에 작전이 됐던 서울가스, 선광, 다우데이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서울가스의 김영민 회장 4월 17일 김진철 대표 3월 10일 A상무 3월 24일 B상무 1월 3일 예. 매도래가 상당한 시세 차익을 노린 거죠. 예. SG발 주가 조작 의혹 종목인 성광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오너와 친인척의 주식 매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창업주 동창으로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심정구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 8일 6만 6천 주를 주당 9만 원 수준의 매도에서 60원 이상을 확보했고 최대 주주의 친인척인 심중식 씨와 심정식 씨도 지난해 각각 5만 주, 5천 주를 매도했다. 성광 최대 주주인 심중식 부회장의 친인척 5명이 지난해 매도한 주식은 15만 4,083주로 시가 100억 원이 넘는다. 2020년 초 1만 6,650원이었던 성광 주가는 202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말 13만 4,100원까지 올랐고 현재는 3만 원대로 급락한 상태다. 이제 대주주 주변 사람들은 내부 정보를 정확하게 알 테니까 그리고 제 판단에는 뭔가 자기 주식에 이걸 끊임없이 부양을 시키는 세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자기 주식을 계속 보게 되면 그걸 알겠거든. 대개 우리 회사 주식은 내재 가치 등을 고려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적정인데 그게 뭐 예, 지금 만 원짜리 주식이 뭡니까 10 몇만 원씩 올랐으니까 그냥 매도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챙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번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를 해 가지고 오너 일가뿐만 아니고 회사 내부 정보에 밝은 임원들도 주가가 상당히 올랐을 때 주식 매도 대열에 합류했고 서울도시가스 임원 7명은 15자리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고 이들이 매도한 주식 규모는 14억 원으로 지난해 주당 20만 원을 넘어서자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했다. 2020년 말 9만 500원이었던 서울가스 주가는 꾸준히 올라 폭락 직전인 지난달 21일 46만 7천 500원까지 상승해서 5배 이상 뛰었다.
오너들의 주식 매도는 고점과 더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졌다. 김영민 서울도시가스회장은 주가가 폭락해 일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서울가스 주식 10만 주를 주당 45만 원에 매도해서 456억 9,500만 원을 확보했다.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런 오너나 친인척이나 내부 임원들이 작전 세력들을 인지했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 가지고 4배 5배 올랐을 때 팔고 이제 시시자기를 누린 거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양반들이 그런 주가 조작 세력하고 직접 연계가 안 됐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주식을 그거 하기 때문에 돈 벌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여러분들 아시아 시장에서도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죠. 김익래 회장이 이제 마지막에 뭐 해가지고 사퇴하고 뭐 그런데 검찰이 낱낱이 이렇게 좀 밝혀야겠네요. 어쨌든 참 칼 말 안 들었지. 이번에도 뭐 개미들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겠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실상 현실 이런 부분을 낱낱이 파헤친 도둑놈들 1권에서 4권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5권 지방선거를 다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선거를 바로 세우는 일이 나라의 앞날뿐만 아니고 현재에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